어린이날인 오늘 전북 곳곳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5월의 푸른 하늘 아래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술사의 현란한 손짓에 눈을 떼지 못하는 어린이들. 화려한 동작으로 마술이 성공하자 절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로봇을 조종해 겨루는 축구. 손 놀리면 서툴지만 눈빛만은 제법 진지합니다. 드넓은 잔디 광장이 모처럼 아이들의 한바구음으로 가득합니다. 동물도 보고 놀이도 타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밝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들까지 덩달아 신이 납니다. 어린이라니까 열심히 놀고 아프지만 말고 그냥 건강하면 컸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를 꿈꾸는 대학생들은 미래의 제자가 될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한 대 어울려 카드 게임도 하고 물풍선 놀이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보드 게임이랑 드론 날리기랑 좀 물풍선 터치기랑 오늘이 제일 알차고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초여름 같은 봄날씨 속에 가족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어린이들. 각오도 남다릅니다. 높임말도 더 잘 쓰고 또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돼가지고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될 거예요. 어린이날을 맞아 밝은 기운이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박미입니다.